이번 시간에는 자진방아 타령 1, 2, 3, 4절에 이어서 5절, 6절 들어갈게요. 5절 사월이라 초팔 관등하러 임고대 사면보살 장안사 아가리 봉실 잉어 등의 등대줄이 떴다. 그리고 아하 여기 관등하러 초파 사월이라 초팔 관등하러 이랬잖아요. 이거는 관등은 아시죠? 네. 초파일에 초파일이나 뭐 절에 이렇게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등대를 세워놓고 온갖 등을 달아서 이렇게 밝히는 그런 일이에요. 그 다음에 임고대는 높은 산에 이제 올라서 그 다음에 사면 보살 장안사 이렇게 있죠. 여기 사면에 보살이 그려진 서울에 있는 절을 말하는 거예요. 네. 등대줄이 떴다. 등을 걸어서 이렇게 매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등대줄. 그러니까는 초파일이나 무슨 행사 있을 때 이제 이렇게 그 절에서 높은 산에 올라서 이렇게 등을 이제 걸어놨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5월이라 단오의 송백수양 푸른가지 높다랗게 그네 메고 작작토와 늘어진 가지 백릉버선의 두발길로 이렇게 됐는데 5월이라 단오의 송백수양 푸른가지 이제 송백수양은 그러니까는 소나무하고 이제 잣나무와 수양버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높다랗게 그네를 맸다 이거죠. 그리고 옆에는 이제 이렇게 작작도와 흐드러지게 핀 이제 복숭아 꽃을 말하는 거고 이제 백릉버섯은 뭐냐면 아롱거리는 이렇게 무늬가 있는 하얀 비단으로 만든 버섯을 말하는 거예요. 아롱아롱거리는 무늬가 있는 하얀 비단으로 만든 버섯을 신고 그네를 타고 있는 그걸 말한 거예요. 그 다음 제가 불러볼게요. 4월이라 초파일 반등하러 임고대 사면보살 장안사 아가리 봉실 잉어 등의 등대줄이 떴다. 이 낙엽이 둥실 떴다 에라디오 에이요 에이요라 방망아로다 예, 이렇게 나가요. 이것도 한 소절씩 끊어서 4월이라 초파일 시작 4월이라 초파일 4월이라 초파일 4월이라 초파일 반등하러 초파일 관등하러 임고대 사면보살 장안사 여기까지 시작 4월이라 초파일 관등하러 임고대 사면보살 장안사 아가리 봉실 잉어 등에 등대줄이 떴다 아가리 봉실 잉어 등에 등대줄이 떴다 4월이라 초파일 관등하러
고기 후렴은 아하로 돼요. 그러면 다시 고기 4월이라 고기 하고 아 후렴까지 해볼게요. 시작. 4월이라 초파일 반등하러 임고대 사명보살 장한사 아가리 봉시링어 등에 금깨줄이 떴다. 에이요 에이요라 방아로다. 그 다음에 5절 5월이라 단오일 불러볼게요. 5월이라 단오일 송백수양 푸른가지 따라 개근에 메고 천자토와 늘어진다지 능능 버선의 두발길로 에 후리쳐 두국찬이 낙엽이 두실떴다. 에라리여 에이요 에이요라 방아로다. 이렇게 한 소절씩 끊어서 5월이라 단오일 시작. 5월이라 단오일 송백수양 푸른가지 시작. 송백수양 푸른가지 높다랗게 그네 메고 높다랗게 그네 메고 첩작토와 늘어진가지 첩작토와 늘어진가지 백릉버선의 두발길로 백릉버선의 두발길로 개후리쳐 두둑자니